안녕하세요, 버버입니다. 오늘은 그 스피아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. 몇몇 스피아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,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 몇 가지 종류의 스피아건이 있는데, 그거를 다 꺼낼 수는 없고, 일부 몇 개만 꺼내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나와라.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다 지금 없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없는데 보통 노멀한 게 이런 스피아건이에요. 지금 보이면 뭐 브랜드는 보지 마시고요. 어떻게 생겼는지만 일단은 보세요. 보통은 여기가 이제 클로즈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, 자, 설명을 드릴게요. 이런 식의 트리거를 보더라도 트리거, 이게 이제 방아쇠라고 하는데 이 트리거 자체가 쇠로 된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스테인리스 스틸. 보면은, 스테인리스 스틸. 그러니까 이게 호주 브랜드인데 언더시라고 있어요. 이렇게 방아쇠가 스테인리스 스틸. 이해 가시죠?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? 미라지인데 플라스틱. 이거는 부샷 겁니다. 마린.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.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오케이? 스테인리스 스틸. 그리고 하나 더. 본인이 사려는 그 스피아건이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을 거는 게 있는데, 라인 거는 것이 샤프트, 이걸 샤프트라고 하거든요. 라인 거는 것이 이 샤프트를 밀어주는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자, 한번 볼게요. 지금 잘 나오냐? 지금 보면은 이 샤프트가 보이죠? 라인 거는 거를 당길 때마다 이게 움직입니다.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, 혹시? 이쪽으로 해볼게요. 여러분한테 잘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걸다 보면 이게 지금 들리죠, 이렇게. 확연하게 보이죠? 왜냐면은 샤프트를 이게 올려주니까. 이 라인 거는 게안 좋아요. 그러니까 라인 거는 게안 좋은 게 아니고 라인 거는 게 이걸 밀어서 올린단 말이에요. 이걸 올린단 말이에요. 힘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가지 않고 위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이 분산이 돼요. 이거는 또 이런 식인데 어떤 거는 또뭐 옆에서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이해 가시죠?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냐? 이왕이면은 샤프트 미는 게이 트리거에 달려 있는 게 있어요. 이거는 땡기더라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오케이? 이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왕이면은 트리거에서 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.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트리거하고 라인하고 같이 잡아주는 게더 좋습니다. 아시겠죠? 일단은 그렇게만 좀 신경 쓰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레일이 있는 게 좋습니다. 레일이 있는 게 좋아요. 여기가 이런 레일이 있어야지 좀더 정확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저는 이걸로 이제 튜닝을 했는데 이 머즐에 대해서 이 헤드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할 게 많거든요.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그리고 바디는 이런 목재로 된 바디가 있고 알루미늄입니다. 알루미늄이 있고 카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소재가 나올수록 목재가 더 좋은 그런 소재가 생길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알루미늄이에요.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알루미늄 바디에 레일이 있고 알루미늄 바디에 레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헤드는 일단 16mm 두개 꽂는 게 좋습니다. 16mm 두개 꽂혀 있는 헤드가 좋고, 그리고 트리거 자체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면 좋다. 그리고
이 라인 걸어주는 것이 이왕이면은 트리거에 부착이 돼 있어서 샤프트를 올리는 행위거나 옆에서 미는 게 아니면 좋다.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1, 2mm 별로 차이가 나면은 저기 한 3m 정도, 2m 정도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상당히 영향을 줘요. 이 부분이. 아시겠죠? 그거만 신경 써서 사시면은 크게 무난한 거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뭐 스페어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. 지금 뭐 핸들에 대한 부분, 그리고 헤드에 대한 부분,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. 그러니까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린 거고, 제가 그 추천드리는 엡실론, 그 스나이퍼인가 스트라이커인가 그거는 그냥 나쁘지 않게 그냥 노멀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거 쓰시면은 그냥 기본은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디에다 위장을 다 했는데, 이왕이면은 그 스프레이 있거든요. 파스타 드라이라고 해서 빨리 마르는 스프레이가 있어요. 종류별로 좀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이런 걸 사셔갖고 믹스를 해서 위장을 하시면 아무래도 물 속에서 생선들이 볼때 조금 더 이렇게 불안감을 좀덜 느끼겠죠. 그냥 보통 그런 거보다. 이해 가시죠? 이상.